한참 됐어요. 기술자 왔어요 그때요? 어 그럼요. 아. 근데 그때는 비쌌어. 제 거는 250조거든요. 어우. 근데 지금은 한 150이면 해요. 자 반찬 두 개씩 사오니까 진짜 많네 이죠? 와 근데 다 네. 먹었어요. 반찬도 야. 다 먹었어요. 드시기 전에 우리 찍었어요. 우리 방국사님 아주 열심히 드시네. 드시기 전에 찍었어요. 야. 과일들 이렇게 갖고 오시고. 과일. 더치커피. 커피까지 이렇게 또 이렇게 있나. 더치커피. 음식 풍성하네 그러니까. 저 기도하면서 저 수고한다고 그냥 커피까지 그냥 집사님이 싸주시고. 야 참 이게 자연 속에서 다 기도하고 얼마나 좋아 그래. 그죠? 자. 그 완전히 뭐 한 진짜 한 2주 사이에 완전히 자연이 푸르게 됐어요. 자. 고소하네. 네, 그거하고 이거 이건 좀 진한 거고. 그건 고소하고 달달한 거. 달지 않아요. 야, 우리 아, 그 우선이 커피 맛을 모르시구나. 네, 밥통도 이렇게 싸가지고 노예서 보험밥통 보험밥통 야 보험밥통이고요. 이거는 더치는 더치. 자 우리 점심 때 이렇게 또 식사 텐트에서 4인용 텐트 이렇게 또 식사하고 설탕 넣어서 그렇게 자 식사하고 또 산에 가서 또 기도하고요. 이렇게 산에 가서 또 기도하기도 하고 자 산에 가서 기도하고 커피 아주 그거 맛있겠어요, 그죠? 예, 끝내줍니다. 끝내주겠어요. 향도 좋고 맛도 향도 진하고. 네. 자, 이게 저 시흥 갈매산에 오시면 이게 식사도 하고 예. 커피도 과일도 먹을 수가 있습니다. 커피는 이렇게 예. 네, 더치 커피로 두 가지 커피로. 마십니다. 목사님들 여기 올라오시면 예. 기도도 하시고 예. 커피뿐만 아니라 건강, 흑마늘도 먹고 진해까지. 흑마늘 진해까지 오시면 산에 올라오시면 네, 공짜입니다. 공짜. 공짜. 푸짐하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. 네. 이렇게 먹으시고 또 기도하시면 돼. 예. 네. 우리가 이제 1월 달부터 이게 텐트까지 올랐으니까 이게 오래됐죠. 이제 4개월 조금 돼가네요. 어우 바람이 뭐 엄청 부네요. 바람이 뭐 팔락팔락. 자 우리 그래도 이제 이런 바람 부는데 또 우리 기도하러 또 나갑니다 이제. 네. 자 한겨울에 영하 20도에서 우리 여기서 텐트에서 기도하고 네. 자 우리 시흥 갈매산 산기도팀 기도 많이 좀 해주세요. 할렐루야. 네. 자. 사랑하고 축복합니다. 아, 축복합니다. 기도의 성산에 환영합니다. 네, 많이 올라오시면 좋습니다, 이제. 올해 수요일 날 예배 끝나고, 금요일 날 예배 끝나고, 주일 날 예배 끝나고, 이렇게 일주일에 세 번 올라옵니다. 밤 11시에 올라오니까요. 자, 우리 목사님들 많이 올라오셔서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.